오늘장 간판주 이어가겠습니다. 주식 디자인 연구소 박정식 대표, 선 파트너스 조선일 대표 두 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자, 앞서 우리 유진아 캐스터가 오늘장 특징 종목으로 짚어졌던 종목도 지금 오늘장 간판주로 좀 눈에 보이는데요. 먼저 박정식 대표 어떤 종목부터 정리 좀 해주실까요? 네, GSE 보도록 하겠습니다. GSE 같은 경우에는 서부 경남 지역 도시가스 공급 사업을 현재 영위를 하고 있는데 최근 이 천연가스 상승력으로 오늘 이 천연가스 관련주들의 상승력이 아주 돋보이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GSE도 현재 상한가를 기록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일단 이 천연가스 가격 상승력은 지속적인 좀 우상향 기조에 다소 좀 주춤하던 상황이었는데 최근 이 유럽 쪽 북해 대서양 부근에서 바람이 불지 않자 유럽은 특히 전력 수급의 25%를 풍력 발전에 의지를 하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이것이 지금 부족하면서 탈탄소 정책으로 화력 발전으로 전환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석탄을 이용할 수 없으니 어쩔 수 없이 천연가스를 이용해서 발전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현재 이 천연가스 가격 상승력이 더욱더 좀 탄력을 받으면서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고 최근에 이 석유 부족까지 이제 좀 물류 대란으로 인해서 이게 지금 공급도 제대로 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요 상승력이 조금 더 지속되지 않을까라고 보여지고 있고 이 기획재정부 원료비 상승 이후로 이 도시가스 요금도 일정 부분 조금 더 올라갈 수 있는 요구를 지금 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소한 이 GSE 같은 경우에는 2,930원 정도까지 추가적인 상승력이 나타날 수 있는 여지가 존재하고 만약에 내일 시초가 조금 2,930원 이상 떠서 시작한다면 3,300원 정도까지 바라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GSE 현재까지 29% 넘게 급등하는 지금 상황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도시가스, 가스 관련한 지금 오늘은 시간이 확실히 보여집니다. 자, 그러면 우리 조선일 대표께서는 어떤 종목 좀 언급해 주실까요? 네, 두 종목 중에 대성에너지는 이제 말씀 안 드리고 이제 오하임을 말씀드리고 대성에너지는 가스 네. 종목에서 오늘 상한가를 기록을 했고요. 오하임 INT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가총액 코스피의 14위 바로 이제 게임 종목인 얼마 전에 상장됐던 크래프톤의 지분을 갖고 있는 IME 인베스트먼트의 자회사입니다. 비중을 한 34% 이상 가지고 있는데요. 이 회사는 2010년도 4월 달에 생활용품 플랫폼 온라인 거래를 위해서 만들어진 회사입니다. 2020년도에는 삼성 스펙 3호 보통 특수목적이라고 그러죠. 스펙이라고 그러는데 그 회사에서 인수됐고요. 그리고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작년에 코로나 사태 이후에 전반적으로 재택근무가 많아지면서 거기다가 이제 사회적 거리두기로 영향으로 집에 근무하신 분이 많다 보니까 가구를 많이 바꾸고 있는데 실적이 네. 굉장히 좋습니다. 거기다가 모회사인 IMM 인베스트먼트가 7월 중순경에 한샘을 또 인수를 했죠. 그래서 지분 인수하면서 오프라인의 장점을 갖고 있는 한샘과 그리고 온라인의 장점을 가지고 있는 오하임 인베스트먼트를 이제 묶을 예정인데 전 잘 아시겠지만 한샘 인수 과정에서 롯데그룹도 한샘 인수에 좀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요. 장기적으로 봤을 때 지금은 뭐 주가가 뭐 급등당이 있습니다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 롯데그룹에서 그 가구 유통을 위해서 오하임과 말씀드린 한샘에 대해서 관심을 좀 갖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지금보다는 조금 조정이 왔을 때 좀 눈여겨 보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우리 박정희 대표 시간 조금 남아서요. 한국 주가왕 좀 얘기 좀 들어볼 수 있으면 좋겠네요. 네, 이제 한국 주강도 오늘 좀 긍정적인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특히 철강 수요가 최근에 좀 지속적으로 좀 긍정적으로 보여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특히 한국 주강과 두산중공업이 이 주강 업계에서는 한 50% 이상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는 독보적인 기업이기도 합니다. 이 중국에서 지속적으로 이 철강 조강 생산이 지금 급감하고 있기 때문에 이 철강 수요가 지속적으로 좀 이어질 것이다. 그래서 4분기까지 이런 수요가 지속적으로 이어질 것이다라는 증권사의 발표로 인해서 오늘 좀 급등력이 나타났는데요. 자산 가치적 측면에서 한국 주강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크게 부각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순자산 가치가 273억인데 시가총액은 310억 정도 수준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철강 수요가 지속적으로 긍정적으로 이어지게 된다면 네. 한국 주강이 한 3분기부터는 흑자 전환도 네. 일정 부분 염두에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오늘 강력한 수급이 몰렸기 때문에 조금 더 상승력 이어질 수 있는 여지 존재하지 않을까라고 보여집니다. 네.